이번 총선 하남시 선거구에서는 무려 20명 가까운 이들이 출사표를 던지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사이에도 기자회견과 사무소 개소식이 앞다퉈 열리는 등각 당의 공천을 바라는 예비 후보들이 쟁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오용석 기자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 선거대책위 대변인을 맡았던 민병선 예비후보가 지난 2일 새정치선언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2016년 촛불정신을 언급하며 정치개혁과 민생기본권 등의 공약을 언급했습니다. 정당과 시민 사이는 멀고 행정조직과 시민조직은 유기적이지 못합니다. 정치제도의 개편이 시급합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모두 6명이 예비 후보로 등록해 당의 공천을 바라고 있지만 현역 의원 불출마에 따라 전략 공천 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영입 인재가 그 자리를 대신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대편인 국민의힘에서도 이 후보 러시가 역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사이에는 국민의힘 이용 국회의원이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의 수행실장이었던 이용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이 우리 대한민국의 성공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도권에서 변화의 바람이 저는 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용 후보 이외에도 국민의힘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안철수 의원의 복심으로 불리는 이창근, 김도식 후보를 비롯해 모두 11명이 출사표를 던져 본선보다 치열한 당내 공천 경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오용석입니다.